엄마가 자식분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셔. 지금 왜냐면 자손들이 마음을 못 잡고 있고 고민에 빠져 있어. 그래요? 지금 본게 아드님 맞으세요? 네. 예. 왜 아드님 마음을 못 잡고 계셔? 직장 때문에. 일은 하고 있으나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지금 많이 침체돼 있고 생각이 많으시다 그래. 딴 데로 뭔가 이동수를 끼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그냥 해야 되나 고민에 빠지신 거야? 저랑 전혀 안 맞아가지고. 아, 일 자체가. 근데요, 시기적으로 보자면 본인이 지금 이동수를 만약에 오래 잡는다고 쳐도 조금 텀이 길어지실 것 같은데? 4, 5개월? 아, 길면 만약에 6개월? 그만두면 네. 공백 기간이. 네. 왜냐면 마음을 못 잡고 있다고 제가 느꼈다 했잖아요? 내가 지금 마음을 못 잡는 게이 일도 뭔가 이렇게 중간에서 누구를 관리해야 돼? 아니요. 사람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고 막 이래요? 아니요. 무슨 일 하셔 지금? 저 물류. 물류? 물류 작업만 하셔? 네, 작업. 근데 이게 중간 일을 하신다는 말이 뭐야? 중간?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는 일그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시스템 중에 이분이 하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시래.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아, 저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매출을 책임지고 있긴 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중간에서 뭔가 그러니까 물류 작업, 뭐 분류도 하겠지만 그 중간 역할을 하면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뭔가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시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과 아니면 물건과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재미가 없으셔. 그리고 내 탓이 그냥 되는 것도 싫대. 뭔가 틀어졌을 때. 근데 그럴 일들이 좀 빈번하신가 봐. 본인이 일하셨을 때. 제 탓이 빈번하지는 않고 그냥 단순하게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질리기도 하고. 질리기도 예.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이렇게 느꼈거든. 책임감도 부담스럽고, 내가 하는 일도, 내가 몸으로 하고 뭔가 하는 게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냥 즐겁지가 않고 답답하기만 해. 하면 할수록 답답하기만 하고, 근데 돈만 보고선 이 일을 끝까지 하고 싶진 않고, 내가 나이가 점점 좀더 먹어가면 갈수록 마음을 잡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꾸 들떠니까 힘드신 거야. 근데 이동수를 껴도요, 오래 끼지 마세요. 올해. 올해, 올해. 아, 그래요? 2020년에는 이동수를 하지 말고. 껴버리면, 내가 지금 답답한 거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구렁텅이에 빠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번에 아홉수를 갔다가 내 마음의 변동수가 생겼다고 해서 그 변동수를 잡지를 마시고 그냥 올한 해는 이한 자리에 답답하셔도 있는 게 이동하시는 것보다 훨 낫다 그래, 지금 할머니가.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내년 하반기쯤 되면 오히려 나한테 기회가 생기신대요. 다른 일 쪽으로다가 내가 옮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쵸? 아, 하반기쯤에? 이분이 굳이 알아보지 않으셔도 예. 그게 눈에 포착이 되거나 아니면 누가 주변에서 이렇게 제시가 이렇게 오거나 하겠느냐라고 같이 하겠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내년 하반기에 움직일 일이 분명히 있으니 지금 움직이시려고 하면 답답한 거 피하려다가 내가 더 힘들어지신다고. 그러면은 우울증에 빠져 본인.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왜 하는 일마다 이렇지? 짜증이 나지, 답답하지? 이 자괴감에 빠져서 아드님이 더 꼬꾸라질 일이 생기실 거라고. 근데 이게요, 지금 이 집안을 느껴보니까 원래 곡성의 소리가 나야 되는 집안이 맞대, 지금. 무슨 소리야? 곡소리. 곡? 왜냐면, 곡소리가 나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들려올 게 보여. 저한테 저 문상이 들어오나요? 혹시? 그러니까 집안에 아프신 분이 아니, 지금 없어? 없어요. 아예 없어? 예, 아플 분은 없고.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 예, 계셔? 양쪽에. 양쪽 다? 엄마, 시아버님, 우리 친정엄마 이렇게 90이 넘으신 분이 계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그거 한번 예, 왜냐면 여쭤보려고. 이게 뭐 상문이 난건 아니래요. 예. 근데 앞으로 곡소리가 들려야 될 집안이 맞다 그래. 그리고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시골 같은데 상이 나면 이렇게 무슨 종 치는 그거 있죠. 그게 순간에 들리면서 이 집안에 곡소리가 날 일이 분명히 있다, 내년에. 내년에. 아,
그리고 가족에 뭐 이상 있는 게 아니죠? 어, 아니야. 왜냐면 자꾸 뭔가 어른들의 위에 분들로 보여 지금. 예. 근데 그게 나쁜 그러니까 곡이 아니래. 그러니까 어디 누가 다쳐서 갑자기 급살로 이런 게 전혀 아니래. 그러니까 그 소리가 서서히 들리는 거 보니까 가셔야 될 시기에 가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으나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조상의 문이 이제 열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운 때문에 자손들이 마음을 못 잡거나 되는 뭔가를 하셔도 이게 시원치 않거나 안정이 안 될 수도 있어, 엄마. 아,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쵸. 왜냐면 그게 우한은 어쨌든 우한이잖아. 우한이니까 그 기운이 들어왔을 땐 내 자손들이나 그 뭐 할머니 할아버지 기점으로 자손들이 마음을 못 잡거나 아니면 되는 일이 없거나 뭘 결혼 운도 잘 안 들어오나 그래서 우리 딸이 그것 때문에 결혼 운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자손으로 연관지어 봤을 땐 내 자손이 지금 아직까지 내 길을 다 펼치질 못하고 있거든요. 너무 침체되어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아직 신나는 일이 없고. 근데 오히려 이게 올 한 해 한 템포로 지나가면 아드님이 다시 생각이 또 바뀔 일이 있고, 즐거운 게 한 개도 없지, 요새. 그냥. 아예 없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냥저냥 막 이렇게 흘러가듯이 네. 있잖아. 근데 그 침체된 시기가 어쨌든 내년 되면 다시 좋아질 일이 있다고 하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엄마도 어쨌든 돌아가시면 호상처럼 들어오니 나쁘게 들어오는 그 상문의 기운이 아니니까 다른 식구들 이제 좀 젊으신 분들 쪽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 여자 쪽이에요? 남자 쪽이에요? 그 호상? 그게 지금 뚜렷하게 들어오진 않아. 왜냐면 뭐가 뚜렷하게 보이거나 그랬으면 내가 아예 콕 집어서 얘기를 했겠지만 내가 곡소리라 그랬잖아. 곡소리가 들릴 일이 있다 지금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보였어 그렇게. 그러니까 엄마도 양쪽에 어쨌든 누가 먼저 됐건 간에 가실 때 되면 조금 연달아 가실 수도 있어 엄마. 뭐 이게 뭐 몇 개월 사이에 갑작스럽게 따다닥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한 번 돌아가시고 잊혀질만 하면 또 한 번 가시고 그렇게 연결지어서 갈 일은 있으나 식구들이 그 상문으로 인해서 힘들거나 아니면 가슴에 상처가 생긴다던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지금 여기 지금 아드님 쪽으로는 그렇게 나왔어요 공수가. 그리고 내 따님 쪽으로 지금 느껴보자면 오히려 따님이 이동수가 있어. 이동수가. 이거는 이 아드님은 내가 내 마음을 못 잡아서 변동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그냥 겉으로 기운으로 보자면 따님이 이동수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선택할 수 있는 건가 봐.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아 직장 쪽으로 뭔가 이동수가 있으셔? 지금 현재 내가 이게, 가면 가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쵸. 근데 이게 있어요. 뭔가 금전으로도 연결이 돼 보이네? 네. 네. 왜냐하면 그 LG화학이 전지라는 부분이 이제 독립해서 나가요. 12월에. 독립해서 나가니까 그쪽 회사로 이제 그러니까 새끼 친다는 거죠? 예, 회사가 옮기게 되면 이제 주식을 배당을 받잖아요. 직원들은 새로 신생 회사가 맞아요.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매덕이 이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오라고 러브콜을 해요. 근데 따님이 지금 그 금전만 보자면 네. 가야지가 맞는데 네. 가면은 안 가는 게 낫죠. 스트레스 만빵일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일이 워낙 많아.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은 생기는데. 스트레스가 만빵이면서 정신적으로도 힘들지만 내 몸이 지쳐서 그 이동수를 끼고 나면 내 마음의 이동수가 또 나와. 그러면 내가 여기 회사를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럼 안 가는 게 맞는 거 같죠? 그럼 잘 다니고 있는 거에 네. 돈 욕심 부려서 이동수를 끼면 이게 내 선택에 또 그만둘 일까지 생기실 거래. 그러니까 돈 보고 움직이지 마라. 네가 언제 돈 보고 움직였냐. 이 친구는 명예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고요.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뭔가 알려지는 쪽으로 이렇게 돼야지 돈 따라갈 경우에는 이 친구 또한 오히려 또 꼬꾸라지게 생겼어 엄마. 그건 엄마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님 또한 이동변동수가 선택권으로 있지만 그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좋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좋고 지금 그렇게 나오시고 엄마나 아빠나 지금 두 분이 삼재를 끼고 들면서
엄마와 아빠의 개개인적으로 큰 뭔가 문제점은 딱히 지금 표출되진 않거든요. 어, 엄마네 집 아버님이랑 그 어머님은 아, 그러니까 여기 4인 식구로 봤을 때 엄마랑 아버지가 3대야 나한테 알려준 걸로 봤을 때 근데 그 기운 때문에 엄마 아빠 개개인적으로 뭔가 힘들어 보이는 건 없다고. 다행이네요. 어, 그렇지만 지금 내 자손들이 그냥 그 고민에 빠져 있는 것 뿐이지 다른 것 때문에 여기 뭐가 이래서 왔어요 저래서 왔어요는 아, 없는 것 같아. 그쵸? 네. 어.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딸이요 언제쯤 결혼 운이 들어오냐. 엄마 이 따님 욕심 되게 많아. 욕심 되게 많고요. 뭔가 이렇게 쟁취해야 되거나 막 이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되게 많으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34, 35 정도 되면 이 친구가 분명히 그 회사 쪽에서 더 인정받을 일이 있대요. 자기가 그렇게 따라갈 거야. 욕심이 많다 보니까 또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열정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단어를 너무 빨리 선택을 하시면 내 딸이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오히려 방해 요소가 돼. 그 결혼이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혼이 당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안 들어와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당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누구를 갖다 붙여서 엄청 좋은 남자를 갖다 붙여도 그게 결혼까지 이어지지가 않아. 아니 소개팅은 많이 해요. 어,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누가 갖다 붙여놔도 이게 결혼까지 이어지지가 않다고. 왜냐면 운이 없어서 그래요? 결혼 운이? 결혼할 때도 아니고 아, 이 친구도 그 결혼을 할 만큼의 욕심이 거기까지 없어. 내가 일어서고 싶지 결혼을 잡아서 가정을 꾸려서 그 행복의 행복을 찾거나 그 안정화를 바라는 게 아니야. 본인 스스로 나부터 안정이 돼야지 내가 남편을 고르고 그 고른 거에 있어서 선택을 해서 내 가정을 꾸렸을 때 내가 당당하고 싶은 거야. 남편한테 끌려가기가 싫은 거야. 그 시기가 아직까지는 3년? 길면 4년이 남으셨어, 엄마. 그러니까 요즘에는 결혼 늦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못해서가 아니라 본인들 선택에 의지해서 나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어 그런 쪽으로 보이니까 이제 뭐 이 서른 초반인데 응? 뭘 그쪽으로 엄마가 고민하고 뭐 내가 40대 초반이면 이해가 가. 근데 아직 그쪽으로 고민할 때는 아니, 아니시라고. 너무 연결이 안 되니까 아, 이게 결혼을 못할 건가 이게 운이 있나 없나. 아니지 엄마 때가 안 되고 해요. 아, 어 자식도 보여. 자식도 보여요? 어, 내가 이 친구는요, 네. 본인이 만족했을 때 결혼하셔야지만 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지, 내가 누구의 등 떠밀려서 뭐 해야 될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넘겨짚듯이 하는 결혼으로 했을 때는 그건 아니지. 절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자손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직 때 안 됐어. 때가 안 됐어요? 기다려. 좋은 사람이 인연이 있겠지요? 있어. 그 회사적으로 분명히 이 친구가 그래요? 마음 열릴 수 있는 사람이 보여. 회사 그분? 어 회사랑 관련되신 분이랑. 아 그래요? 어, 근데 그 분이랑 연결은 되되 지금 결혼까지는 안 보여. 하지만 좋은 인연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보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본인 스스로 알아서 잘 하는데 왜. 엄마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래. 아, 신경이 쓰이네요. 그치. 네. 잘 결혼 잘 하고 제복이 좀 있겠어요? 네. 제복은 내가 그랬잖아. 제복 따라가다가는 이 친구는 만족 못한다고. 명예를 따라가야. 그렇죠. 명예가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지. 제복도 따라와요. 이 친구한테는. 그러니까 돈 따라가지 마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안 보이나 머리가 가끔씩 머리가 띵하고 아프다는 소리 안 하셔? 혈관 머리 쪽으로 조심하라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혈압이 아팠었는데 이제 혈압이 내려가니까 그 소리는 거의 이제 괜찮으셔? 근데 대주님이 아직까지 삼재가 끝나지 않은 거랑 빗대서 보면 그 혈관 머리 쪽 그쪽으로 관련되어서 좀 건강 쪽으로 이게 힘들다 아프실 거다 신경을 써주셔라 지금 그 소리가 나오니까 그쪽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 아드님은 어쨌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뭐 일 때문에 힘들지만 올해만 조금 참으셔. 네. 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년에 우연찮게 기회가 생길 때 옮기셔요. 네. 어 지금 그 회사 열심히 다니면 되겠네요. 네. 딴 데 옮겨도 똑같고 안 옮겨도 똑같아. 그러면 적응된 데서 힘들고 말지. 뭐하러 새로운 데 가서 또 짜증내고 또 힘들어해.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얘는 결혼이 언제쯤 들어올까요? 늦게 하고 싶죠? 아, 뭐 생각이 없대요. 늦게 하고 싶은 거야. 이분도 결혼 빨리 해서 좋을 건 없어요. 자유분방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누구한테 집착당하거나 얽매여 있는 거 하지를 못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가슴에 있는 내 화기 있지. 뭔가 모르게 이렇게 본인이 성격이 밖에서는 활발해 보이나 마음은 그렇게 다 활발해 보이지는 않고요. 조금 꽁 하고 있는 게 보여,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지금 느끼니까 막 여기서 열이 올라와. 그 정도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거는 누가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분의 그래요? 내 자체적으로 성격이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친구는 그게 아니야. 내 뭔가 이렇게 방어 친다고 해야 되지, 먼저. 남들한테. 맞아요. 그래서 더 큰 소리 내고 더 크게 말하고 더 뭐 거하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다 해소가 돼서 내가 막 너한테 뭐라고 하고 하는 게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정체성이 내 스스로가 흔들려서 내가 더 자괴감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야 지금. 도와줄 방법이 없거든.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아드님이 내 스스로 깨우쳐서 내가 이거를 자꾸 끄집어내야 돼. 근데 지금은 이게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침체돼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끌어내리고 있단 말이야. 자책을 하고 있다고, 내 스스로가. 근데 그러지 마시래. 네. 그 당당했던 성격 다 어디다 버린 꿍에 있냐고. 맞아, 지금. 맞아. 진짜예요. 어린 맞아. 시절. 정말 엄마 답답하지. 어린 시절에 유쾌한 성격 통쾌하였거든요. 너무 네. 너무 바보가 됐어. 엄마 입장에서 보자면 내 아들이 왜 저러고 있나. 일이 안 풀려서 저러나, 저런 일, 일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치여서 그러나. 근데 이 친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게 그 조율이 안 돼서 본인이 지금 혼동이 온 거란 말이야. 왜? 사회생활과 내 친구들과의 생활과는 또 틀리거든. 그러니까 밖에서는 당당했던 내가 사회생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격대로 살다 보면 내가 이 사람들이랑 싸워야 돼. 근데 이걸 안 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누른 거야. 근데 그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다 누른다고 해서 해결된 것도 조율이 아니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은 다 내가 그냥 감안해. 할 말도 입 닫고 있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도 얘기를 해서 서로 맞춰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하려고 누른단 말이야. 그냥 피해 안 받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사회생활을 내가 표출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이 친구가 깨달아야 된다고. 그거는 아무리 옆에서 알려주고 내가 이런 공수를 줘도요 본인이 가서 하지를 못하면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야. 그러니까 그건 엄마가 걱정, 부모로서 걱정되는 마음은 알겠는데 엄마가 이 친구한테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해줘서 고쳐질 문제가 아니야. 내 감정적인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존심도 다 100% 꺾지를 못했고요. 사실 맞죠? 네. 그리고 그 자존심을 내가 지금 누르고 할 말 못한 말 꾹 하고 있으니까 미치는 거야 여기 가서. 근데 때때로는 강한 사람한테 강하게 해야지만 이분도 본인한테 들어줄 수 있는 네. 요소들은 들어주는데 강하니까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냥 아예 약자가 되면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형국이거든요. 그게 답답한 거야 본인 스스로가. 무조건 참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답이 아니라고. 이분한테 대들으란 소리가 아니라 네. 조율 합의점을 찾으시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다 보면 이분도 강해 보이지만 이 친구 말 들어줄 마음의 여유 있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 친구는 그 과정이 싫어서 그냥 안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일가기 싫은 거야. 답답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율을 해서 잘 다니시면 큰 문제 없어. 그냥 거기 다니는 게. 그리고 그 성격 못 고치잖아? 응. 그러면 딴 데 가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라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무조건 참으라고 한다. 아니야. 얘 성질을 아니까. 그거는 욱하고 뭔가 네, 네. 자꾸 사람들한테 시비 걸듯이 보여서 엄마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 친구도 아무 때나 그러진 않아. 아니 나가서는 멀쩡히 잘하죠. 그러니까 말이네. 엄마가 네. 너무 내 아들을 너무 애기처럼 생각을 해서 그렇지 절대 그 이 친구 잘할 수 있어요. 그냥
살아왔던 경험인 엄마 아빠가 자꾸 참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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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게 맞나 보다, 그래 하지 말아야 되나 보다, 내 성격 다 부리면 내가 안 된가 보다, 그냥 엄마 아빠 말 들은 게 그게 시초가 된 게 지금 이분한테는 오히려 병이 됐어. 마음의 병이 됐다고. 아이? 아이 그냥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제 성인 되기 전에 성격 지내는 거랑 이제 사회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조율이 안 됐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병이 됐다고. 네. 이 화기 어쩔 거냐고 지금. 맞아요. 지금 그 상태. 진짜 불이에요. 얘 뭔가를 진짜 표출을 하는데 나는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 엄마 근데 거. 있잖아. 그거는 우리 아이들을 보는 엄마 관점에 너무 애기처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가서 잘 할 수 있어요. 누르지 마세요 집에서. 아니, 조언하듯이 해주시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눌려 있어 기운에.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어주고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우리 아이 원래 밝고 쾌활했던 아이 맞아. 그러니까 너가 나쁜 쪽으로 성격 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말들은 어른들한테도 얘기하고 조율해서 잘 얘기해봐. 그러면 어느 누가 진짜 어떤 사람이 말 안 들어주겠어요. 나 할 말 있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싸우는 게 아니잖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아니잖아. 더 지쳐서 그럴까 봐 이제 우리는. 아니야. 그럴 일 없어. 그러니까 엄마는 그런 면에서 이제는 아들 좀 믿어주셔. 그러면 괜찮아. 앞으로 제복이 조금 있겠어요? 이 친구는요, 지금 원래 하던 성격대로 100% 다 부리면 안 되겠지만 그거 반만 찾아. 그러면 본인 스스로 즐겁고요. 즐겁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재물 재복이라는 게 엄마 다 똑같이 주어줘도 자기가 만족이 안 되면 그게 재물 재복이 있다 하더라도 있다 말 못해. 나한테는 1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 재복밖에 없는데 내가 1000만 원 원하고 있어. 막 그럼 그게 만족이 되겠어? 근데 남들이 보기엔 너 제복 있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도 욕심은 되게 많아. 자기 욕심대로 어떻게 다 한 번에 하겠어요. 그렇지만 경험해보고 하다 보면 40대 정도 되면은 그래도 돈 없단 말 못하고 아쉽다는 소리는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셔. 네. 근데 열 좀 풀어. 나 지금 열 여기가 너무 뜨거워 죽겠어. 내 얼굴이 뜨거워 지금. 다 되셨죠? 아니 그리고 제가 지금 부동산 그 상가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거하고 집이 있는데 그게 좀 괜찮게 될까 해서. 그거 당장 움직이실 거 아니시잖아요. 네, 그건 그거 묵혀 놓으실 거잖아. 네, 네. 묵혀 놓으시고 그게 한두 개 정도는 5-6년짜로 보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래도 10년 넘어갈쯤 보여서 엄마가 지금 그거를 내 세대에서 키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멀리까지 보고 있는 부동산이잖아. 그러니까 묵혀 두셔. 그냥 큰 손해를 없겠어요? 아니 없어요. 차츰차츰 차츰차츰 뭔가 이렇게 되지 그게 한 번에 꼬꾸라지고 그럴 일이 절대 없으셔. 네 절대. 우리 신랑이나 저랑 뭐 특별한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아까 내가 그랬잖아. 아저씨 머리 네, 쪽으로 네. 하는 거 엄마는 좀 성화하는 거 있지? 성질 있죠? 뭘 하려고 했을 때 좀 성격 급하고 빨리빨리 뭐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성격 좀 엄마가 좀 누르실 필요가 있어. 눌러야 돼? 네. 주변 사람이 너무 힘들어. 그 성격 때문에 네.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대. 그래요? 그러니까 차분히 가도 될 거를 엄마한테 그 얘기를 던져주면 그 일이 갑자기 이만큼 불어나. 네, 바로 그냥 시행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격 좀 누르셔. 예. 다 되셨죠? 너 궁금한 거 없어? 응. 그럼 얘도 그럼 결혼을 한 35 중반이고 또 딸도 그 정도? 늦게 하시는 게 좋아요. 사장님!